어젯밤 경남 창원의 한 시장에 큰 불이 나 주민 2명이 다쳤습니다. 경기도 고양에선 저녁 시간 아파트에 난 불로 주민들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조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검은 연기와 함께 새빨간 불길이 하늘로 솟구칩니다. 소방대원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. 야, 저걸로 역부족일 것 같은데? 왜 그렇게 따라오는 거 맞지? 어젯밤 10시 10분쯤 창원 마산 앞포구 마산 어시장 근처 청과시장 건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. 유독 가스 되게 심했어요. 가스통도 폭발했고 한 네 방 정도 폭발했고 총 네 방 터진 것 같아요. 세 발은 펑펑펑펑 연달아서 터졌고. 이 불로 주민 두 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3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.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여 화재 발생 약 2시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. 아파트 베란다가 시뻘건 화염으로 휩싸였습니다.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경기 고양시 행신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약 20분 만에 꺼졌습니다. 이 불로 주민 13명이 연기를 들이마셨고 이 가운데 3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. 또 주민 30명이 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. 처음에는 미상이 시작하다가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. 안에 내부가 다 탄 것 같아요. 어젯밤 10시 10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김천분기점 근처 도로에서 5.5톤 화물차가 다른 화물차 운전자 60대 A씨를 들이받았습니다. 이 사고로 A씨가 숨졌습니다. 당시 A씨는 차량이 고장나 도로 위에 나와 있었는데 가해 차량이 A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SBS 조현아입니다.